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체력이에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가방에 넣어 다니기 진짜 편해요.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요, 보이는 데가 상체밖에 없어요. 승모근이랑 또 팔뚝살 조질 때 정말 잘 쓰거든요. 드디어 송아랑의 직역템이 등장을 했어요. 짜잔! 피부과 가서 돈 쓰지 마세요. 요거 한 병 써보는 게 더 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약간 예비신부 관련 영상을 두둔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겠지만 저는 약간 파워 ENFP, 약간 머가리 꽃밭이다 라고 하는 파워 P 예비신부 송아랑입니다, 여러분. 짜잔.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일이랑 결혼 준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와 세상 모든 예비 신부분들 다 존경하고 있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D-Day 100일이 깨지고 한 D-Day 80일 정도 남았어요. 저같이 바쁘고 머가리 꽃밭에 파워 피인 예비 신부분들도 집에서 조금은 실속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꿀팁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이너뷰티의 종합 비타민이나 홈케어 그리고 바디 괄사, 제가 집에서 어떻게 스킨케어를 하는지 뭔가 A to Z까지 전부 다 영상에서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결혼 준비를 한 1년째 하다 보니까요, 느끼는 게 결혼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체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믿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혼 준비 원데이 투데이 단기전 아니잖아요. 우리 길게 하는 장기전이다 보니까 진짜 느낀 게 체력이 필수더라고요. 저 따라서 요즘에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친구들한테 말해요. 야, 체력 먼저 챙기라고. 체력이 있어야지 결혼 준비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예비 신부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몰랑이 분들, 체력이 가장 필수인 거 아시죠? 그 체력 먼저 챙기고 갈 수 있는 이 아이템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근 들어 종합 비타민 먼저 찾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뚜둔. 동아지아 건강식품 브랜드인 요게 셀파렉스거든요. 그 셀파렉스에서 우연히 보내주셔가지고 뭐지? 이 마이 운명의 더스티니는 하는 마음에 그때부터 챙겨 먹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 지금은 한 달 정도 꾸준히 섭취를 했었고,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도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먹어보고 괜찮아가지고 뭔가 나 이제 찐 데일리템이다 보니까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종합 비타민도 나이대에 맞는 영양제가 있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아, 난 그동안 아무거나 먹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종합 비타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이대에 맞는 성분을 진짜 딱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셀파렉스 에센셜 포 우먼은 20대에서 40대 나이대에 딱 챙겨 먹기 좋은 영양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20대에서 40대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나이대에 맞는 영양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오늘 내가 챙겨 먹어야 될 구성은 딱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바쁘다 보니까 끼니 건너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종합 비타민은 더 못 챙겨 먹을 때도 있고, 그쵸? 사실 저는 귀찮아서 안 챙겨 먹을 때가 더 많은데, 하루에 하나씩 만 챙겨 먹다 보니까 진짜 간편해서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파우치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휴대하기도 편해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딱 네 알만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먹은 요 네 알 안에 비타민 A, B, C, D, E랑 여성한테 필요한 아연이랑 엽산이랑 마그네슘이랑 그리고 총 22가지의 영양성분까지도 다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뭐 귀찮게 이것저것 다 챙겨 먹지 않아도 딱 요 네 알만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여성분들의 영양소를 전부 다 챙겨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처럼 귀차니즘이 많으신 뭐 ENFP한테는 완전 추천. 요거 남성분들 것도 따로 있거든요. 이거 포맨이라서 저는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포 우먼을 먹고 남자친구는 포 맨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먹을 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도 제가 먹을 거를 같이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리컷을 또 소개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고, 아마 제 최근 한 1년 영상에 거의 최다 등장을 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세리컷일 거예요. 처음 소개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브랜드에서 뭔가 보내주시거나 그런 거 없이 정말 내돈내산 풀로 진짜 통상 탈탈 털어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효과
효과나 만족감이 엄청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 엄청 자주 보여드렸었던 게 이거 세리컷 스타터 듀오일 거예요. 이게 이번에 또 새로 나왔나봐요. 세리컷 데이 트리플 컷. 완전 만족스러워요. 왜 만족스러우냐고 물어보면 제가 요즘에 그 청첩장 모임을 나가고 있잖아요. 많은 예비 신부분들은 공감을 할 텐데요. 청첩장 모임을 하면요. 다이어트를 못해요. 다이어트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다이어트 보조제를 조금 찾다 볼 수밖에 없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로서는 요 세리컷을 먹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식 전에 한 포만 먹어주면 되거든요. 얘도 앞에 소개했었던 셀파렉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 진짜 편해요. 청첩장 모임 하기 전에 이거 한 포 딱 먹어주고 그 다음에 밥 먹어주면 더부룩함도 없고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괜히 심리적인 효과 때문에라도 저는 먹어주고 있는데 확실히 요즘에 좀 살이 덜 찌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먹어보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정말 자주 찍잖아요. 영상 속에서만 봐도 최근 들어 제 얼굴이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얼굴이 조금 갸름해지고 좀 붓기도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예비 신부분들 중에서 청첩장 모임 때문에 조금 다이어트가 고민이신 분들은 저는 정말 만족감이 높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 진짜 100% 솔직하게 최근에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시술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얼굴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얼굴 살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조금 탄력감을 올려줄 수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를 추천을 해보자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짜잔 메디큐브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게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히 콜라겐을 생성해주고 볼 꺼짐, 팔자주름 꺼짐, 얼굴에 볼륨감을 채워주는 용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저 저녁마다 딱 80샷씩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에 얼굴에 이 볼륨감도 살아나고 얼굴에 이 광채도 같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 예비 신부 관리는 요것만 거의 써준다고 할 정도로 다른 관리를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저녁에 그냥 요것만 스킨케어 흡수하고 난 다음에 80샷 정도 조지고 있는데 완전 만족스러워요.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서 홈케어로 조금 디바이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쪼여주고 당겨주고 얼굴에 있는 살을 없애주는 용도는 아니고 이제 팔자주름 꺼짐, 얼굴에 볼륨 꺼짐, 콜라겐이 없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볼륨감을 살리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요. 제가 위쪽에 카드 하나 띄워놓을게요. 요 카드 안에는 이제 요 디바이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거랑 요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페이스팩토리 괄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괄사 리뷰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어요. 제가 올영에서 구매를 했는데 바디 괄사 중에서는 요거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어디에 잘 쓰냐면 승모근이랑 그리고 팔뚝살 쪼질 때 정말 잘 쓰거든요. 웨딩 드레스를 입으면요 보이는 데가 상체밖에 없어요. 하체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뭐 out of 안중이거든요. 뭐 보이든 안 보이든 뭐 내 종아리가 뭐 굵든 안 굵든 그거는 뭐 일절 상관없어요. 중요한 데는 어디냐? 상체. 무조건 상체만 조지자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체 위주로 조지기에 가장 적합한 애가 이겁니다. 저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피부 톤이랑 탄력 같은 거 관리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건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미친 듯이 아주 뒤집어지게 아주 그냥 난장판 브루스를 치듯이 정말 잘 썼던 템인데요. 다시 재등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시 차가워지는 환절기 가을이 찾아왔거든요. 저 이니스프리 블랙 유즈 인헨싱 앰플이랑 이거 마스크팩이에요. 저 드디어 다시 또 쟁였어요. 제가 가을, 겨울철 환절기가 다가오면 진짜 빼놓지 않고 꼭 쓰는 제품 이거 드디어 송아랑의 직업템이 등장을 했어요. 짜자잔! 저 얼마 전에 상견례였는데 상견례 전날에도 요거 사용을 했는데 저희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 딸 어제 블랙티 썼거든 하니까 엄마도 그거 썼는데 하는 거예요. 엄마랑 딸이랑 어떻게 그냥 그렇게 똑같이
똑같이 그냥 이거를 썼는지. 제가 가을, 겨울철에 진짜 빼놓지 않고 쓰는 게 이 블랙티인데 유명한 백화점 에스티로더의 갈색병 저렴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제품인데 안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노화 방지, 안티에이징에도 도움이 되고 쫀쫀하고 탄력감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혹시 예비 신부분들은 요거 전용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꾸준히 써주시는 거 추천을 해요. 제가 꾸준히 써보면 요 그 쫀쫀하게 먹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앰플도 좋아하지만 마스크팩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요 앰플 한 병을 정말 찐으로 꾸덕꾸덕하게 담았다라고 하는 게 요거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거랑 또 비슷하게 잘 쓰고 있는 게 항산화 성분이 찐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킨 스티컬즈라는 요 브랜드인데요. 아직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몰랑이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을 하는데요. 요 브랜드 분명히 떡상 각이거든요. 이거 얼마 전에 라이브를 하길래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저 약간 전문적인 브랜드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고함량이거나 완전 전문 브랜드거나 약간 성분에 진심인 브랜드 제가 진짜 기똥차게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진짜 잘하잖아요. 이거 진짜 진짜 백이거든요. 조만간 약간 개떡상 각이니까요. 우리 몰랑이 분들 아직 써보지 않았다면 이거 진짜 찐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 미국인가 해외에 있는 병원 피부과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함량이다 보니까 진짜 효과는 세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자극감도 조금 세요. 아직 요거 못 써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찐또백이니까 써보세요. 진짜 만족감이 완전 달라요. 써보고 효과 없으면 진짜 저한테 와서 따져도 돼요. 그 정도로 진짜 제가 써보고 완전 만족감 있고 제가 라이브에서 지금 구매해가지고 집에 쟁여놨을 정도로 진짜 자신 있거든요. 피부과 가서 돈 쓰지 마세요. 요거 한 병 써보는 게 더 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예요. 달바의 더블 세럼 올인원 멀티바. 오늘은 진짜 완전 상체 위주 쪼지기 제품을 소개를 하네요. 최근에 어떤 몰랑이분이 언니 목주름 관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데요. 저 달바 요거 멀티바 쓰고 있어요. 이제 정말 유명한 가희부터 다른 제품들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정착한 제품은 요겁니다. 달바예요. 또 달바 정말 잘 쓰고 영상에서도 추천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백도 케어를 할 수가 있으면서 이제 보습감까지도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가로로 쓸어줘서 목주름 케어하기도 괜찮거든요. 이걸로 그냥 눈가 주름이나 그리고 팔자 쪽 주름도 같이 케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멀티밤도 솔직히 많이 써봤거든요. 비교도 많이 해보고 다른 멀티밤과 다르게 이게 끈적임이 굉장히 적으면서 보습감은 같이 느낄 수 있어서 이게 가장 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요거에 완전 정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바는 이탈리아 비건 인증까지도 완료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건 인증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목주름 케어 용으로는 요거 달바 멀티밤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진짜 먼저 파워 ENFP 머가리 꽃밭 신부가 소개를 해보는 예비 신부 관리템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아 진짜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집에서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꿀팁들, 꿀템들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아까 소개를 했었던 종합 비타민 요거 셀파렉스 에센셜 4 우먼 요거 있잖아요. 혹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올리브영 가서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 안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